사람들이 카메라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놓칠 수 없는 비경을 만났기 때문이다. 90m 높이에서 직각으로 떨어지는 린카 폭포다.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다. 이 폭포는 마지막 빙하기에 형성된 기암괴석 사이를 타고 흐른다. 빙하 계곡의 위험도 잠시. 폭포수 아래에서 장난기가 발동했다.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을 사진에 담아간다. It's a peaceful place, nice place, so it's good. It's known that nature calms down people from work, from trouble, from the big cities. And I think yeah, this dynamic kind of nature yeah, does it more. I think just the forest yeah, calms you down, but if there's water in, if there's hills in, it's better for calming down. 폭포 바로 옆 절벽엔 로가스카 돌리나 계곡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이곳에 오르면 해발 2,000m 이상의 높이를 자랑하는 율리안 알프스가 눈앞에 펼쳐진다. 린카 폭포가 쏟아내는 물줄기는 슬로베니아 북동부를 흐르는 사비냐 강의 발원이 된다.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수가 모여 에메랄드빛 강을 이룬다. 서쪽으로 뻗은 소차 강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소문나 있다.